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오늘은 정세랑 월드의 입성을 권하는 정세랑 작가님의 책 한 권 들고 왔어요. 마침 제가 지난달에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11월에 추천 도서 목록을 보내주셨는데 문학 작품에 딱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에서 하나뿐을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만나고 싶은 작가를 끄적거려둔 메모지를 들춰보니까요. 2014년에 이렇게 적어두었었네요. 창비 문학상을 수상한, 인터뷰를 재미있게 하시는, 통통 튀는 젊은 작가님이라고 써두었어요. 창비 문학상을 수상하고 출간하신 이만큼 가까이라는 책 전에도 두 권의 책이 있으셨죠. 덧니가 보고 싶어 라는 책과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책이에요. 이 두 권의 책이 이번에 다시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걸쳐서 전면 개정판으로 선보입니다. 정세랑 작가님께서 이렇게 새로 개정판을 내시게 된 이유는 절판한 그 책들이 너무나 중고서점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걸 보고 독자분들이 너무나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개정판을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중고서점에서 저 책을 만나면 아, 사고 싶다 이럴 정도로 작가님의 옛 자취를 돌아보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들인 것 같아요. 정세랑 작가님은 원래 출판 편집자이셨는데요. 장르 문학 전문 잡지인 월간 판타스틱에 드림 드림 드림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데뷔를 하셨죠. 이후에 이만큼 가까이로 창비 장편소설상을 받으셨고요. 50피플로 한국일보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사실 장르 문학으로 출발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장르가 멜로인가 스릴러인가 판타지인가 SF인가 혹은 호러인가 뭐 팩션인가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여러 장르를 쓰셨는데요. 아마 정세랑 작가님의 팬들에게 묻는다면 이 모든 장르를 아우르기 때문에 정세랑 월드에 입성했다라는 말을 하실 듯합니다. 정세랑 월드에 입성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팬층이 두터우신 작가님이시죠. 정세랑 작가님은 지금 워낙 유명하시니까 당시 덧니가 보고 싶어와 지구에서 하나뿐을 내셨을 때 저자 소개를 했던 그 풋풋한 저자 소개를 한번 제가 들고 왔어요. 네, 정세랑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정세랑, 인간새의 밝을 랑.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집에는 언제나 지그재그로 줄줄 이어지는 은행용 폐전산 용지가 쌓여 있었다. 연녹색 전산 용지 뒷면의 근사한 촉감을 기억한다. 다섯 살 때부터 바닥 가득 펼쳐놓은 전산 용지에 마음에 안 드는 동화의 결말을 다시 그리면서 놀았다. 비극을 잘 견디지 못하는 건 아직도 다섯 살 수준이다. 개발 초기 단계의 신도시에서 자랐는데 밤이 되면 우리 아파트만 하얗게 빛나고 좁은 길 양쪽은 낭떠러지처럼 깊이 파놓은 공사장들이었다. 텅 빈 8차선 도로와 비닐에 쌓여있던 신호등들이라니 마왕의 성이나 종말 직전의 풍경 같았다. 그렇게 황량한 정서 속에 자랄 뻔했으나 다행히 외할아버지께서 헨리 입센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를 추천해 주시며 자꾸 영양분을 주셨다. 역사를 먼저, 그 다음에 문학을 전공했다. 역사 교수님들이 늘 지나치게 촉촉한 리포트를 쓰는 나를 두고 자네 제대로 온 건가 하시며 걱정해 주셨는데 문학으로 넘어오니 역사가 제일 힘이 된다. 출신 성분을 못 숨기고 고전을 만지작거리는 걸 좋아해서 곶감을 먹으면 죽는 뱀파이어 얘기나 17세기 동아시아 꽃미남 해적단 얘기 같은 걸 쓰게 되었다. 아직은 무섭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역사 소설을 쓸지도 모른다. 여튼 난해한 옷을 입고 한문과 라틴어가 적힌 옛날 종이들을 뒤적거리느라 안색이 안 좋은 여대생이었다. 졸업하고는 편집자가 되었다. 역시 안색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 직업이다. 개간지와 시집을 주로 만들어왔는데 그래서 다들 내가 뭔가 쓴다면 시를 쓸 줄 알았나 보다. 장르 문학 쓰게 되었어요 했더니 다들 벙찐 표정을 짓거나 갸우뚱해 했다. 장르 문학계는 속도 제한이 없는 멋진 활주로지만 솔직하게 말해 처음부터 장르인 줄 알고 쓴 건 아니다.
주변의 다른 장르 작가들도 그랬던 걸 보니 장르라는 개념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싶다. 온갖 문학상 최종심에서 얘는 장르다 하며 떨어뜨리길래 장르문학 월간지에 돌격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데뷔하라고 전화가 왔다. 아, 나는 진짜 장르 작가였구나. 쾌속 데뷔라 기뻤지만 독려해주시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몇 달 후였다. 그 몇 달을 좁히지 못한 게 아쉬워서 엉엉 울었다. 내 소설에 나오는 멋진 할아버지들은 다 할아버지가 모델이라고 밝혀준다. 그렇게 데뷔해서 이것저것을 썼더니 누구는 판타지라 하고 누구는 스릴러라 하고 누구는 호러라 하고 누구는 SF라 하던데 특히 SF는 쓴 기억이 없지만 뭔가 대세인 것 같으니 가만히 있기로 했다. 그 와중에 추리 작가라는 말은 안 나오는 걸 보아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은가 보다. 미묘하게 문학 지면보다 전혀 다른 분야의 잡지들의 글을 더 많이 쓰고 있다. 문학에서 시작은 했는데 점점 더 엉뚱한 좌표로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엉뚱한 좌표에서 엉뚱한 걸 쓰자니 무서워 죽겠다. 그래도 환상문학 웹진 거울의 필진이 된 후로는 아주 약간 덜 무섭다. 소설가 2010년 1월 판타스틱의 드림 드림 드림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지구에서 하나뿐 정세랑 장편소설 난다. 제가 이 책을 집어든 건 굉장히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동안 제가 소설을 읽지 않은 건 아닌데요. 김영하 작가님의 책이라던가 정유정 작가님의 책들 아니면 김동식 작가님의 책들을 최근에 좀 많이 읽었고요. 뭔가 좀 굉장히 촉촉할 것 같다라는 책들은 뭐랄까 사는데 바빠서 좀 미뤄두었다고 할까요? 어느 날 너무 마음이 건조해진다 싶을 때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하다가 이 책을 집어들었어요. 이 한마디가 저한테 너무 확 와서 박히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기 위해 2만 광년을 날아왔어 라는 말 있잖아요. 게다가 지구에서 단 하나뿐인 러브스토리라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계인의 이미지가 그렇게 사랑에 적합한 이미지들이 아니잖아요. 특히 저는 에일리언을 보고 자란 세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았던 외계인 영화들은 맨인 블랙류였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식으로 이 외계인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지 그것도 너무 궁금했고요. 이 외계인과 사랑에 빠진 지구인 여자가 이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해피엔딩일지 아닐지도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줄거리를 다 이야기해드리면 굉장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으니 출판사에서 책을 소개한 만큼의 적당한 정보만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짐작하셨다시피 지구에서 하나뿐인 주인공 하나는 작은 옷 수선집을 운영하는데요. 그 옷 수선집 이름은 환생이라고 합니다. 작은 그런 옷 수선집에서 누군가의 시간과 추억이 담긴 옷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죠. 20살 때부터 좋아했던 남자친구인데 만난 지 11년째 된, 그래서 주위에서는 너네 언제 결혼해? 라고 묻는 그 정도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 이름은 경민인데요. 늘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옛날 추억과 기억을 현재의 장소로 끌어오는 일을 하는 하나랑 달리 남자친구인 경민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캐나다로 유성우를 보러 떠납니다. 여자분들이라면 이 하나의 심리 상태를 굉장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이 넘게 사귄 오래된 남자친구인데 자신도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기는 한데 자신에게는 여기에서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잘 다녀와 라고 보내주긴 하지만 그 못내 서운한 마음 있잖아요. 근데 마침 경민이가 떠난 그 캐나다에 운석이 떨어져서 커다란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남자친구를 내내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는 그대로 연락이 한 번이 없다가 귀국 전날에야 전화를 줍니다.
마음고생한 거는 1도 모르는 이 남자친구에게 차마 화를 낼 수는 없고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공항까지 달려가요. 그리고 둘이서 한식을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아니, 가지무침을 너무나 싫어하던 남자친구가 가지무침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가지무침 안 먹잖아? 이렇게 물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반문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하나는 생각합니다. 별 보고 오더니 철들었네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사귀었는데도 데려다 준 적은 손에 꼽는 남자친구가 오늘따라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더니 철이 들어서 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점점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생전 방 청소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 맨날 바글바글 거리며 술판을 벌이던 남자친구가 깔끔하게 집 정리를 하는가 하면 갑자기 일하는 곳으로 도시락을 싸오지 않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를 대할 수가 없어요. 집으로 초대해서 과일을 씻어주는 남자친구의 팔을 본 순간 하나는 또 놀라죠. 어? 너 여기 큰 흉터 있었잖아. 사이클 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그 흉터 왜 없어졌어? 이렇게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대답하죠. 아, 그거 최근에 피부과에 있는 사촌 형이 공짜로 시술을 해줬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남자친구 좀 수상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셨듯 이 남자친구는 외계인입니다. 대체 내 남자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라고 고민하던 하나는 국정원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 경민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돼요. 그럼 옛날 남자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경민이가 외계인이라면 그전 남자친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국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그때 캐나다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사라졌던 아이돌 가수는 어디로 가 있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계속해서 증폭시켜 가면서 정말 책 끝까지 저는 한 호흡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감동에 감동을 거듭하며 읽었어요. 제가 저녁 늦은 시간에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자기 전까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을 덮은 후큰 부작용을 느꼈습니다. 아마 책을 읽으신 굉장히 많은 정세랑 월드의 팬분들이 느낀 그 감정일 텐데요. 아, 내가 인간 남자와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외계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책이더라고요. 요즘처럼 쌀쌀한 날에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야기를 읽고 싶다면 지구에서 하나뿐 추천해 드릴게요. 물론 약간의 염장지르기와 조금의 질투는 각오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는 없으니까요. 적어도 지구에는 아직까지 없는 듯합니다. 정세랑 작가님의 책들은 다 개성이 넘치지만 그 중에서도 개성 넘치는 만나면 형이라고 부르고 싶은 사랑스러운 주인공이 등장하는 또 다른 책이 있죠.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는 책인데요. 보건교사이자 퇴마사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내년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제작을 한다고 해요.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책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시길 권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 거기에 알림 신청까지 4종 세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따뜻한 날 되세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